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. 오늘 정말 가을을 닮은 남자, 따뜻한 남자를 초대했습니다. 가수 도윤걸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트로트계 국민 뽕 삼촌 네. 윤걸 도윤걸입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오늘을 사실은 도윤걸 씨를 제가 모시면서 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. 네, 오늘. 예, 평소에 사실은 이 끼가 넘치는 분이신데. 그렇죠. 원래 노래 그 좋아 죽겠다 뭐 이런 노래들. 네. 아니, 오늘 특명을 받고 왔어요. 예, 예. 근데 네. 오늘은 그런 노래는 이제 마지막에 한 곡만 하고 예.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지는 그렇죠. 그런 노래들만 준비를 해 달라. 가을엔 발라드. 발라드.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네. 그전에는 좋아 죽겠다 그 지금 많이 빠른 템포 곡으로 활동하시다가 네 그 곡으로 많이 활동했죠. 예예 예. 그러다가 이제 고운 두 손이 저는 오히려 도윤걸이란 네. 가수의 창법이나 목소리에 더 그 스피드 그 템포가 맞는 게 아닌가 고운 두 손이 이제 찾은 건가요? 아 그러니까요 이제 제 옷을 입은 건가요? 예예 딱딱 어울리는 노래. 아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 이 곡을 저 직접 만드신 거예요? 가사를? 제가 가사를 그쵸? 썼어요. 네. 네.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? 사실 이 고운 두 손이라는 것은 예. 손은 소중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우리 곁에. 아, 가족. 가족이죠. 예.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아, 반려자분이시죠. 네. 예. 그 반려자분을 생각하면서 아. 비가 오는 거리에 포장마차에 앉아 외로움을 달래가며 인생을 마신다 얼룩진 이별에 눈물도 쓰디쓴 지난 날을 마신다 무심하게 쏟아지는 비바람을 맞으며 나 홀로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매이는데 돌아와다오 여자 가수들 노래들도 오늘 여러 곡 준비를 했어요. 아까 패티김 대선배님이잖아요. 아 정말 대선배님이시죠. 예, 우리가 함부로 이름조차 언급하기 힘들죠. 그렇죠. 예? 아, 네. 아, 그리고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또 최진희 씨 노래예요. 네. 천상재회. 이번에도 참 정말로 예, 예. 대선배님이시죠. 네. 예, 예. 아, 원래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? 좋아해요. 이게 좀 발음을 네.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. 갬성이라고 하잖아요. 아, 갬성. 예. 예. 아, 갬성. 아, 예. 우리 도윤걸 씨 갬성은 원래 이런 네. 쪽이에요. 윤걸 갬성으로 오늘. 네. 오늘 밤도 내게 올 수 있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 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행쇼 마지막 곡은 바로 도윤걸의 노래 좋아 죽겠다를 준비할 텐데요. 아 이 곡은 그 물론 데뷔곡은 위하여라는 곡이었잖아요. 원래 위하여 2015년 원래 제목은 또 나의 꿈이었어요. 나의 꿈. 그게 또 제목이 바뀌었구나. 네. 예. 근데 우리한테는 도윤걸 그러면 이제 좋아 죽겠다가 그나마 네. 도윤걸이라는 이름을 이제 인식하는 데 큰
그렇죠. 예, 지낼 때가 됐는데 네. 그래서 세월이 더 흘러도 버리지 못할 것 같아 이 노래는. 어, 그럼 평생 가야죠. 그렇죠.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. 미치도록 네가 좋아 죽겠다. 네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. 잠을 잘 때도 네 생각, 잠을 깨어도 네 생각. 네가 내 삶의 전부가 됐다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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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사랑해.